너희들 먹는 걸로 싸움을 안 돼. 이제 잡아놔라. 욕심 부리니까 놓치지. 떨어뜨렸죠. 네. 그 모습을 본 어미새 금세 떡먹이를 잡아와 배고픈 새끼의 배를 채워준다. 아유 참 맛있게도 먹네. 어쩜 저렇게 사람 사는 거랑 똑같나. 무럭무럭 자라. 어느덧 어미새만큼이나 자란 녀석들. 아유 다 컸네. 다 컸어. 그런데 너희들은 많고 많은 장소 중 굳이 왜 이곳에서 사니? 궁금해요.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? 그래서 전문가를 이곳에 모셨다.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라 알을 품기에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은데. 휴게소 안과 밖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던 교수님. 그런데? 여기를 보세요. 여기를 보면 이 구조가 제비집처럼 이렇게 도명태거든요. 우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새끼한테 먹이를 주고 배설비도 물어달라고 하시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. 아하, 이렇게 지붕이 둥근 돔 형태로 되어 있으면 평면 천장보다 제비들의 활동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발바람 먹이 활동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것. 처가 지붕처럼. 그렇다면 자연 환경이 비슷한 인근의 다른 휴게소들은 어떨까? 이곳처럼 제비들이 많이 살고 있을까? 내가 여기 온 지가 한 9년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난 이때에서는 제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그러고 보니 다른 휴게소들의 천장엔 제비 둥지가 없다. 다른 곳과 달리 돔 형태의 천장이 이곳 제비 서식의 큰 이유라는 것인데. 하지만 지붕 모양도 모양이지만 제비들이 이곳에 몰려드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. 배설물 떨어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그 뭐 소음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많은 배려를 한 결과라도 할 바 있습니다. 바로 제비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한결같던 휴게소 가족들의 배려 덕분이라는 것. 제비 가족들과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휴게소 식구들이 다 모였다. 행운을 받은 손님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또 제비를 조금이라도 좀 이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 좀 해달라는 측면에서 내심 손님들 때문에 제비들이 놀라진 않을까 아시네요. 또 제비들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는데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전달하면 모두 함께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. 손님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정성껏 적은 안내문을 내놓는 사장님. 제비 가족을 향한 휴게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들리는지 사람들의 반응도 꽤 뜨겁다. 야, 정말 제비야 살아있어. 나 인형인 줄 알았어. 무단 침입자에서 어느덧 이곳의 명물이 된 제비 가족들. 요즘 진짜 제비 보기 힘들잖아요. 어느덧 시간이 또 흘러 많이 자란 녀석들. 이제 다시 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. 뭐 매년 오면 반갑고 또 가면 또 서운하고 그래요. 어찌됐든 갈 때까지 새끼들 잘 키워서 갔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오겠죠. 아, 당연히 와야죠. 내년에 올 때는 박씨 좀 많이 물고 오라고 해야겠어요. 그래 오시는 분들한테 복을 많이 드리죠. 예. 한 마리 두 마리 찾아오던 게 어느덧 15년. 한 개에 두 개 늘어가던 둥지가 이제는 20여 개. 이곳을 찾는 제비들이 한 해 2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. 모든 게 다 휴게소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. 제비들아, 9월에 강남 조심해서 가고 내년에 또 보자. 안녕. 자, 늘 화면에서 만나 뵙던 최영민 수의사님이 또 나와주셨어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선생님까지 오늘 어인 일이십니까? 연초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찾은 흰둥이에게 사랑 이름표를 달아주려고 나왔습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름표를 이렇게 달아주는지 한번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시죠. 네, 이름표. 네, 한번 보실까요? 네. 그거 이제 그 체내에다가 마이크로칩이라는 걸 넣게 되는데요. 이쪽으로 소독하고. 살짝 그렇게. 미안해. 못닦고만지 미안해요. 아팠지. 아이고 아이고. 그럼 고유 번호와 저희 주민등록번호 같이 번호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정보가 등록이 되면요,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. 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. 네, 자 최영민 수의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가 준비.